어떻게 그 이름이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죠. 네, 이제 제가 원래 연기자 활동할 때는 이지은이라고 올리고 크레딧에도 그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어차피 다 아이유라고 부르셔가지고 오히려 좀 혼동을 드릴 수 있을 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수 활동도 계속 이제 꾸준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3월에는 아이유로 나왔다가 5월에는 이지은으로 나왔다가 하면은 기자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팬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한 명이니까 다 아이유로 하기로 했습니다. 배우명, 가수명 다 아이유로 통일. 네. 아이유로 통일되는 순간입니다. 네, 너무 여쭤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린 모두 아이유!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저쪽. 바랍니다. 네. 박서준 씨 한번 찍어주실까요? 완벽합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연출 맡은 이병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윤홍대 역할로 돌아오게 된 박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이소민 역을 맡게 된 아이유입니다. 영화 드림에서 환동 역을 맡은 김종수입니다. 예전 효봉 역을 맡았습니다. 고창석입니다. 범수 역을 맡은 정승길입니다. 저는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문수 역할의 양현민입니다. 드림에서 영진 역할을 맡은 홍완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국 역할 맡은 허준성입니다. 드림이 브로커에 이은 두 번째 영화지만 촬영은 브로커보다 전에 3년 전 정도 전인데 그때 이제 뭔가 좀 사연이 많은 역할 위주로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연이 없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딱 드림이 저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 영화로서의 흥행에 대한 부담감 네.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너무 이제 또 영화 쪽에서는 처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제가 감히 부담을 느낄 그럴 위치가 되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부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책임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저의 제가 처음으로 이제 크랭크인을 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잘 해내려고 하고 이제 영화 개봉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홍보하고 네 그렇게 제 책임감을 다하려고 합니다.